안녕하십니까. 박수진입니다. 메르노바사라말로 미션마켓배 제1회 웃음주기대회 1차 당첨자 공개 영상입니다. 제가 양식으로 구독한 기간과 저를 웃길 수 있는 말을 써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현장에서 이제 저 영상을 도와줄 친구와 함께 영상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셔보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오늘 영상 찍는 거 도와줄 친구인데요. 우리가 둘이서 주작을 하면 주작을 할래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진짜 주작 없이 깔끔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구독한 기간 이런 거 말할 필요 없고 그냥 내용만 말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떠날게요. 선서. 오늘 우리는 이 이벤트를 위해 최대한 정직하게 할 것이며 어떠한 주작도 없을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선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건 재밌자고 웃자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기타가 걸린 거긴 하지만 정말 안 웃긴 거에 웃을 수도 있고요. 정말 웃긴 거에 안 웃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했지만 생각보다 내가 웃음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과몰입하지 마시고 안 됐다 그래서 박세준 개새끼 이러면서 욕하지 마시고 한번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한번 바로 주작 없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고! 자, 제가 이제 웃냐 마냐 싸움인데 이 웃음을 어떻게 판단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요, 바로 요거를 챙겨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입에 머금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웃음의 기준은 내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뱉냐 안 뱉냐 요 싸움입니다. 많이 뱉으면 당연히 하고 얘가 약간 찔끔해가지고 약간 꼬부기처럼 또르륵 나왔어. 그것도 웃은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웬만한 거는 안 웃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댓글, 아, 그리고 진짜 댓글은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거 댓글 안 본다고 진짜로 별의 별짓을 다 했는데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라이브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졸라 추워요. 그래서 핫팩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합니다. 미션마켓 파이팅! 아, 먹어버렸어. 아, 스카이형을 먹어버렸어. 감사합니다. 박세주인님은 박세를 키워서 박세주인인가요? 박세주인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지금 우리 판테온이 서포신데 부패 물약을 샀어요. 탑으로 비에고가 갔고 우리 전굴은 강타가 없어요. 박세주인님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각해 올게요. 맹? 천둥 번개보다 센 건 뭘까요? 바로 만둥 번개입니다. 히히히. 저는 꼭 웃음을 드릴 문장이 웃기다라는 느낌보다는 박세주님 행복해서 웃기 바라는 마음으로 댓글을 적어봐요. 기타 독학하는 저로서는 선생님의 영상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슬금쳐 신청곡 하나하나 다 읽어주시고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 형 오늘 덤머 좋은 날 잘생겼다. 입꼬리 살짝 올라간 것도 웃은 걸로 치는 거 알지? 박세해 주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세주인 장점 기타 등등 앞으로도 성공하세요. 박세주인님 다른 말 필요 없고 항상 기타 강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학원에 다닐 때 기타에 대해서 흥미가 없었는데 박세주인님께 댓글로 제가 좋아하는 곡을 요청드리니 영상으로 강좌 올려주시고 기타를 잘 치지 못했지만 박세주인님 영상 덕분에 기타 실력도 늘고 흥미가 생긴 것 같아요. 비록 제가 웃길만한 말은 없고 이 댓글 보시고 흥미가 좋으면 좋겠어요. 요새 신청곡 많이 보내지 못했는데 앞으로 신청곡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박세주인님 응원할게요. 좋은 강좌 영상들 항상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세주인 새 새말금고 주 주식 인 인하. 씨발 새끼 나 개새끼야 내 죽. 여기 웃음이요 크크 마음껏 가져가세요. 구동은 비록 오늘 했지만 전부터 보고 있던 계정입니다. 설명해 주실 때 너무 재밌게 설명해 주시고 자주 찾아오는 채널 같아요. 아저씨들이 술 마시고 취한 후 가는 곳은 전봇대. 형 박기리는 진짜 언제나 해도 얼굴은 완벽 안 변해. 윤재형 아니 박세주인 형 대단해. 형 기타 없으면 못 사는 형이다. 진짜 리얼 밥도둑. 어? 밤에 성시경이 두 명 있으면? 야간 투시경. 야 근데 이거 입이 좀 아프다. 아 힘들다. 박세주인님 어떤 기타 살까요? 박세주인님 뉴진스의 하이퍼 아니 뮤지션 마켓 브리티시 BD10이요. 뽑으면 우는 식물은? 우엉. 대머리가 총을 한 발만 쏘는 이유는 두 발이 없어서. 깊게 반성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 따라 해보세요. 이거를 썼는데 이걸 따라 읽어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계약서. 울면 한 대, 쫄면 두 대. 한국 대표 미남 박서준. 웃음 문장 똥꼬. 다 잘 치면 여자친구 생기겠죠? 고2까지 내신 6등급 정시로 인솔할게 형. 아, 인솔. 아니, 할 수 있어요. 응원해줘야죠. 할 수 있습니다. 꿈은 이뤄진다. 드림스 컴트루. 릴로드. 릴로드. 네, 장전하겠습니다. 세주인님은 린스 안 쓰셔도 되겠어요. 나만의 프린스니까. 네. 기타 강자가 말이 많아서 좋아요. 저는 말이 필요한데 박세주인님이 딱 제가 원하는 영상 스타일입니다. 얻어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다치지 말아요. 항상 감사해서 큰절 바치겠네요. 어떤 술 좋아해? 네 입술. 박. 박세주인이 이벤트를 한다. 새. 새로운 방식의 이벤트 응모 방식이다. 주. 주인님. 박세주인님. 자, 마지막 인. 인자 협찬도 받으시고 너무 유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나만 아는 박세주인. 그래도 많이 많이 대성하세요. 네. 박. 박세주인님. 새 기타가 필요한데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인, 이마 그냥 줘. 당구 끼지 말아 영어로 하면 돈가스. 20살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형님 추하지만 사랑합니다. 아이. 자, 뉴진스 블랭크 박세준 렛츠고. 오케이. 자, 이거 내가 바로 방구대장 뿡뿡이. 나를 선택하면 모두에게 웃음이 갈 것이다. 그럼 방구 끼러 가야겠다. 뿡빵. 박세주인님 사인이 있는 기타는 제 심장을 뛰게 하네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각 분야마다 엄청난 사람이 있대요. 축구계의 왕자 이강인, 트로트계의 마님 송가인, 역사적으로 천재인 아인슈타인, 그리고 기타 치는 박세주인. 야,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헐, 박세주인님 사인이라니 개좋아. 미틴. 이건 기타가 있어도 너무 갖고 싶다. 대박. 사인은 안 보이는 곳에 작게 부탁해요. 내겨버리네. 이런 미친이라는 계정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고3이어서 영상 많이 못 봤는데 이제부터 열심히 볼게요. 기타 좋아하는 중3입니다. 박세주인님 영상 보면서 전보다 실력이 확연히 늘었고 항상 열정 가득한 모습이 너무 좋아 박세주인님 채널을 늦게 발견한 사실이 아쉬워요. 재밌고 쉽게 기타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올해도 행복만 하세요. 네. 자, 엄지로 이행시 가겠습니다. 엄지. 자, 엄. 엄마가 말했다. 지. 지금 몇 시니? 이거 너무 길어서 패스할게요. 그냥 너구리가 락밴드를 만들면 락큰롤. 자, 기타를 독학으로 치기 시작한 지 5개월 가까이 되어가는 고딩입니다. 준식은 살아있다? 네. 커피를 조수로 젖으면? 휘젓. 네. 하남자 이영수 이름이 왜 백세주인이에요? 백세까지 살고 싶어서? 아, 박세구나. 왜 박세주인이에요? 흥부돌비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나요? 기타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뉴진스의 하이퍼예요. 안녕하세요. 구독한 지는 1-2개월 정도 됐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라고요? 제가 요즘 영화를 많이 보는데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어떤 영화냐면요, 이웃집 또 털어, 하울의 무빙 오지는 성, 생가치 1호 행방불명, 네 이모를 찾아서입니다. 아, 하울의 무빙 지는 성 그 인정. 오, 와, 거기 힘들었다. 아, 네 이모를 찾아서. 자, 대한민국 역시 최강 미남 박, 세, 로이. 자, 박세주인님 덕분에 황혼 스테이도 칠 수 있게 되고 박기리에서 그 리뷰해주신 기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웃으시고 행복하세요.
강연 쇼핑 탭 음악을 쇼부터 기타 유명하면서 유튜브에 쇼핑 강좌 영상을 찍는데 쓰리님이 하나보다 많이 감사하고 오셨다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컨텐츠 있는 컨텐츠 같은 경우 방송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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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타를 시작한 계기가 여자 꼬시려고 시작했는데 형이 날 꼬셨네. 내가 겪은 실패들이 내 성공의 어머니면 아버지는 참 좋겠네. 새엄마가 많으셔서. 자, 박세주인의 박세가 박씨를 물어다 주어서 박을 키웠더니 그 박에서 기타가 나왔다? 네. 쇼미더머니 메들리 보다가 알고리즘에 유입됐는데 강좌 하실 때 딕션이 쇼미 빵치네요. 인정? 인정. 해피뉴이어. 군대 재입대랑 이민 진짠 줄 알고 시컵했대요. 박세주인님 주제가 빡세 호우, 빡세 호우, 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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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말이 해를 보면 뭔지 아세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여러 강의를 보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기타 연습 중이래요. 너의 적을 용서하되 그 새끼 이름은 꼭 기억하자. 알고리즘으로 갑자기 뜬 거라 못하겠네요. 깨민 오빠 기타 좀 알려주세요. 덜렁. 덜렁은 뭐야, 씨. 쇼미 마이웨이 강좌 빨리 올려달래요. 다른 강자들은 조용한 분위기인 반면 박세주인님은 항상 하이텐션에 빨리빨리 알려주셔서 너무 좋고 재밌어요. 역시 박세주인님은 질리지 않는 게 진리지. 박사님 정이라고 하자부터 봤었는데 물론 그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가끔 이 코로나가 제일 유행인데 독감 조심하세요. 오늘 솜사탕을 먹었죠. 양치기 소년이 하니까 박서준이 생각나죠. 박서준 박세주인 얼굴 둘 다 잘생겼죠. 네, 박서준님을 뽑겠대요 그래도. 아니, 박세주인님을 누가 좋아함? 안녕하세요, 누입니다. 자, 이야기 좀 살짝 한 바짝 늘었어. 3일밖에 안 됐는데 매력에 풍덕받아서 헤어날 수가 없어. 사실 형 말이 너무 많고 빨라서 동영상을 풀로 본 적이 없어. 약간 파리가 윙윙거린다는 느낌이랄까? 그래도 구독하고 기타 열심히 배우고 있어. 그래서 결론은 목말인지 알지? 자 이거 읽을게요 그래도. 덕분에 기타 쉽게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실에 이수근이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혼냈다는 그 이유는? 수근수근 거려서 박세주인님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어나 라고 했더니 지구가 일어나서 태양계 순서 바뀌었잖아. 유튜브 촬영하면서 박세주인님 찐 속마음. 이렇게 찍으면 뭐해, 저작권 살려서 수익 창출도 안 되고, 저작권 걸려서 수익 창출도 안 되고, 다른 분들은 30초 올려서 몇만 찍던데 좌깠네 안해 하면서 다음에 또 열심히 영상 찍는 박세주인. 아, 강좌 찍기 좋았나 싫다. 지금 제 기타가 좀 아픈데 이렇게 이벤트를 열어주시다니 감개무량합니다. 심지어 친필 사인이라니 심장이 도둑도둑 거리네요. 자, 후추가 추위를 타면 후차 후차 후차. 네, 컴 투 마이 스튜 강좌 찾아보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뭘 웃어요? 미안해요. 구독 늦게 해서. 자, 기타 너무 잘 배우고 있고 실력이 점점 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친구들한테도 자랑할 거예요. 기타 칠 땐 누구? Grab the guitar. 박세주님 새해 박 많이 받으세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아요? 거기서 토끼가 늦은 이유가 잠을 자서가 아니고 박세주인님 영상보다 늦은 거래요.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안다. 여보야 뭐해? 밥해. 기타 유튜버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고추부터 떼자.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그 단어가 없었을 뿐입니다. 박세주인님을 구독한 뒤 7명과 결혼하고 반포자이 3,700원에 매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씨, 자세히 보기를 눌렀더니 자세히 보기 지가 쓴 거야. 이거. 승강이야. 너 합격. 와, 이거 지렸다. 이거 나도 닦였어. 자, 마지막 글이에요. 마지막 글. 자, 박세주인님 얼굴에 김 묻었어요. 잘생긴 김 말고 쪼미 김이요. 깽깽깽깽. 자, 이게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1차 당첨자 공개 다 했습니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너무 축하합니다. 잘 당첨되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번 주 일요일에 제가 라이브를 할 겁니다. 그때 거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나는 당첨 1차 됐는데 그때 참여 안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 아예 거기 투표에서 제외가 되거든. 그러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뮤지션 마켓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으로 기타와 관련되지 않는 이런 이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종종 여러 거 진행해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이 뮤지션 마켓 많은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뮤지션 마켓도 아, 박세주인 힘이 있구나 이러면서 도와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빨리 이제 편집해가지고 빨리 올려야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일요일날 라이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시면서 아 다시 한번 아.